요곳의 전개식에서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1 플러스 2, 1 플러스 2x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리고 첫째 항, 이렇게 됩니다. 뭐, 너무 어렵진 않나요? 등비수열 공식, 등비수열의 합 공식 다시 한번. 등비수열이란 뭔가가 계속 곱해지면서 앞으로 야금야금 가는 것을 말하죠. AR에 n 빼기 n 개를 더한, 이게 n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n 번째, n 개. 이렇게 됐을 때, 공비 마이너스 1,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첫째 항이라고 써줘요. 공비 R이라는 거는 계속 꾸준히 곱해주는 그런 사람이란다? 곱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해가 나요? 이게 등비의 합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공비니를 본 거야, 사실. 그 공비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색깔은 똑같은 거. 역할이 똑같아서 색깔을 똑같이 칠한 거야. 그 개수. n개라 그랬죠? 그게 n이 여기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몇 개야? 그 10개 여기 올리는 거야. 그리고 첫째 항. 첫째 항, 첫 번째 항을 말하죠. a죠, a. 그게 여기 1 플러스 2x인 거예요. 내말 알겠니? 요걸 이용하자. 그 다음에 전개는 해줘야지 뭐. 곱하기를 해주면 1 플러스 2x에 11제곱 1 플러스 2x가 되고 밑에 2x가 결국 기다리고 있겠다. 응? EX가 기다리고 있어. EX가 기다리면서 이 위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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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계획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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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X를 11제곱한 것도 나오고 이 X를 10제곱한 것도 나오고 컨비네이션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있으니까 필요하면 구해주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원하시는 게 x의 개수 첫 번째로 원하죠. 그럼 나는 이 분자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게?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2x로 나눌 거니까 x 제곱의 개수를 찾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나 생각하고 x 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겠어? 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게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괜찮냐? 그거를 합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찾으려고 계획은 세워놨으니까 실천에 옮겨볼까? 제곱의 개수는 그럼 2x를 제곱했을 때 나올 거 아니야. 컨비네이션 11에 2하고 앞에 뜨겠죠. 뒤엔 1이니까 됐고, 그게 밑에 있는 2x랑 나눠서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쏙 빼서 계산을 하는 거야. 즉슨 약분하면 11, 10, 2, 1. 요건 컨비네이션 계산한 거고, 약분한 결과는 x인 거고, 2는 2 되겠죠, 그죠? 2랑 4랑. 됐다. 요거 계산하면 112네요. x의 개수가 112구나. 내말 너무 빨랐니? 11C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11C. 11C, 요거? 아, 요거? 요거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우리가 전개를 할 때, a에 만약에 뭐 4제곱 좀 구했다? 그럼 b는 n 빼기 4하고, 앞에 컨비네이션 n하고 4가 온다. 요렇게 배웠거든.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건 개념 수업을 듣는 게좀 나을 거야. 이 정도까지 정리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 그럼 그건 개념 수업을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개념 수업에 복잡한 거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고. 요 n 값이 항상 여기 온다. 그러다 보니까 11제곱이죠? 아유, 미안. 여기 11제곱이죠? 그니까 일단 11이 오는 거고. 그럼 내가 4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이제 너의 생각에 달린 거야. 5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5고. 6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그거는 파란색 부분은 너가 결정해 주는 거고요. n-4는 어때요? ns4를 빼서 여기다 넣는 거죠. 괜찮음? 그런 거 싫단다. 이게 수업을 잠깐 한번 간단하게 다시 얘기해 본 거고, 그거 내가 한 거야, 여기서. 뭐 생각해서. 이렇게 하듯이.
얘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 피로링. 만약에 이 부분 궁금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항정리 수업을 들으면 돼. 한 서너 번만 들으면 거의 다 마스터 되거든. 미루지 말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해.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등비의 합 수업은 안 들어도 되게끔 이게 곧 그냥 수업이었어.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 버렸고요. 두 가지 지식이 좀 들어오네. 이항정리, 이항정리 이렇게. 이항정리 알아야 알고 한다. 혹시 요거 잘 모르거나 깨림직하면 수업 꼭 들어둘 것. 이따가 내가 메모는 해놓을게.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다 물어본 거니? 이 주황색은 어떻게 여기서 이거 배우고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건 뭐죠? 그럼 이거 배우고 여기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게 기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좋을 거야. 자, 세제곱은 어떻게 나오느냐? 세제곱 맞나? 아, 제곱의 계수니까요. 그럼 10이래? 아, 10이래? 세제곱 해야죠. EX를 세제곱한 거고요. 1은 하나 많아라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누가 있어? EX가 나누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이것도 뭘로 한 겁니까? 주황색, 아, 미안. 초록색 이항 정리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는 8이니까 4가 남고, X제곱이 남고, 11, 13, 11, 19, 그리고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3, 3은 9, 2, 2는 4. 이렇게. 60. 660 나오네요. 요거 더해주면 게임 끝. 요런 것들은 좀 배우면 금방 만회가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배워도 어려운 게 있긴 하지. 얘네들은 그런 애들은 아니야. 그냥 배우면 바로 만회가 되는 것. 그냥 꾸준히 공부를 좀 해줘. 수능에도 잘 나오고 어디서나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 하여튼